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선택한 맛집 목적지는 고향 탄현동 쪽에 있는 삼돈이 탄현점이고요. 여러분들 제주도가 아닌 이 고양시에서도 이 흑돼지라든지 제주 흑돼지, 제주 백돼지를 맛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이 제주도에서 드시는 흑돼지보다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은 제가 보장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흑돼지, 백돼지 또한 갈비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고기 종류라든지 대창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제갈비에 쓰이고요.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카라멜 색소 안 쓰고 여러가지 뭐 그냥 정말 진도배기 갈비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뭐 일단은 맛을 모르니까는 제일 저렴한 백도야지 한 판, 백돼지 한 판을 주문해서 혼자서 먹어볼 겁니다. 이 백도야지 한 판이 510g이고 4만원이고 3인분 정도 양입니다. 네, 점심 특선 메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육볶음, 해물된장찌개 뭐 여러가지 등등. 아, 여러분들 삼돈이가 맛있는 이유가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하고 네이버 보고 사장님에게 인증하시 음료수 한 병 한 캔 공짜로 서비스가 나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숨어있는 흑돼지 백돼지 맛집입니다.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란 그런 맛집이고요. 이 고향에 있는 현지인들도 다 인정한 맛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가하실 때 이 사모님이라든지 이모분이 친절하시게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백돼지 510g이고요. 와, 여러분들 이거 좀 양이 좀 적어 보이지만은 자르면은 가위로 잘라보면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즙이 팡팡 터지고요. 네,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네, 삼돈이 타는 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입니다. 네, 숨은 맛집을 찾는 대한민국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 예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찾은 맛집 목적지는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 일산 서구에 있는 탄현동, 네, 삼돈이 탄현점입니다. 와, 여러분들 흑돼지뿐만 아니고 백돼지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한 메뉴는 백돼지입니다. 510g이고 4만원짜리 3인분입니다 저 혼자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몰라서 일단 제일 저렴한 백돼지를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은 다음에 와서 흑돼지라든지 다른 것도 먹어볼까 합니다. 여기 참고로 흑돼지하고 뭐 특수비 뭐 갈비도 맛있다고 합니다. 일단 바로 먹어볼게요. 백돼지 3인분입니다 와, 쫄깃쫄깃 두툼합니다. 여러분들 와, 일단은 그냥 쌈장에 찍어서 한 맛 좀 볼게요. 이 첫입이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와, 여러분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간이 되어있어. 그래서 사실 쌈장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지.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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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솔직히 흑돼지보다 와, 백돼지가 더 쫄깃쫄깃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쌈쌈. 네, 밥까지 시켰어. 밥까지. 된장찌개, 계란찜.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보시면은 사모님에게 인증할 시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달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에서도 흑돼지, 백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와. 와, 굉장히 맛있네. 겉절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멸치 했죠? 이 진짜 소스가 맛있대요. 이렇게 잘 담가서 저는 이렇게 먹어볼 겁니다. 겉자로 같이. 와, 이 한 입에 이만큼 더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와. 와. 그냥 잘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대박. 와. 와, 이번에 김치와 같이. 한 입에. 근데 이 밥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입에. 된장찌개. 와, 여러분들,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와, 대박. 와, 소금에도 찍어 먹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밥과 같이 와, 솔직히 말하면은 제주도에서 먹는 거가 맛있어, 진짜로. 와, 와, 이게 소주 안주지만은 거기다 보통 소주와 같이 먹잖아요. 밥으로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와, 백돼지 처음 먹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한 입에. 오. 와. 와. 아, 진짜 안에 숨은 맛집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자, 여러분들,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 데리고 오십시오.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와. 와, 이렇게 한 입에. 이 계란찜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고깃찌개 있잖아요. 배달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직접 사모님께서 다 구워서 맛있게 포장해서 배달해 주신대요. 와, 이 계란찜하고 같이 먹으면은 여기서 여러분, 역시
막대지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입에 와, 한 입에 이렇게 네 삼돈이 타는지 와서 와, 밥하고 같이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맛인지 몰라서 백돼지를 주문했는데 백돼지가 제일 저렴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맛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번 오시면 다 단골이 된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은 맛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와가지고 흑돼지하고 여기 또 갈비가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갈비도 와서 꼭 한 번쯤 더 와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한번 얼마나 집이 아니고 100번, 1000번 와도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이 집은 5년, 10년 이게 정말 백종원 가게처럼 대박날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배달도 가능하니까 배달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보고 오시면은 음료수 한 병 서비스로 드립니다. 한 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 대한민국 20 맛집을 찾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갈 겁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